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안에서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서 추천한 후보 두 명이 최근 연이어 사퇴하면서 선거 연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로 뽑힌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 반미단체 활동 이력 등이 논란되자 잇따라 자진사퇴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한 국민후보 추천심사위는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종북몰이에 부안해동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례 후보 4명 가운데 2명이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 다른 시민사회 추천 후보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후보 확정을 고심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자칫 중도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시민사회 후보 추천 주체인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에 대한 불신 기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 추천을 의뢰했는데 반미단체나 진보단체 출신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후보 추천이 진보 진영의 국회 우회 진출 경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은 좀 우선순위 후보로 민생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시민사회 측은 아직 임 전 소장에 관한 민주당 요구는 전달받은 적 없다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잘해보자는 의견이 주류긴 하지만 민주당의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조만간 자진사퇴한 두 여성 후보를 대신할 인물을 결정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